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플로우차트 완전 정리 바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교시에서는 직렬 처리 조건, 즉 순서대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회로를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동작과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혹 그리고 카운터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병렬 처리 조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렬 처리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도에서 여기 그림과 같이 하나의 조건이 주어진 다음에 똑같은 동작을 선택할 수 있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테고, 여러분들이 이 학습이 끝나게 되게 되면 조금 어려운 그런 플로우 차트도 아 이렇게 우리가 동작이 되는구나 라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데 아주 이해하기 쉽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본 예시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회로를 해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기본 조건입니다. 기본 조건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순서도상에서 PL1부터 4까지 즉 1, 2, 3, 그리고 4 모두 오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두 오프되어 있는 상태에서 PBA를 온했을 때, PBB를 온했을 때, PBC를 온했을 때 동작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즉 여기 PBA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 PBB를 2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3번이라고 하게 되면은 처음에 전원을 투입하게 되면은 PL1에서부터 4까지 모두 다 꺼져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동작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죠. 여기에서 PL1 그다음에 PL2 그리고 PL3 그리고 PL4. 자, 지금 이제 켜져 있는데 어떤 동작으로 우리가 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 다 꺼져 있고 그 다음에 PBA를 눌렀을 때, PBB를 눌렀을 때, C를 눌렀을 때 이것은 다 우리가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화였었죠. 그러니까 직렬 처리 조건에서는 AND였었는데 여기 병렬 처리 조건에서는 모두 다 오화로 동작되게 되는 것이죠. PBA를 동작했을 때 어떤 1번 동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PBB를 동작했을 때 2번 동작이 행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PBC를 동작했을 때 3번 조건이 행해지도록 구성을 하게 되면 됩니다. 모두 다 수평적인 그 다음에 위계가 없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선 선택 조건에 가게 되면은 조금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지금 수평 배열과 계단식 배열을 통해서 서로의 위치를만 조금 바꿔보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시험에서 바로 이러한 수평 배열 상태의 문제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단식 배열 문제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수평 배열과 계단식 배열 모두 사실은 내용은 똑같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 왼쪽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위에서 들어왔느냐 이 차이만 다르게 되는 것이죠. 수평 배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평 배열에서는 지금 셀렉터 스위치 A, B, C가 있게 되죠. 제가 그냥 셀렉터 스위치라는 말을 빼고 편의상 A, B, 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A에게 물어보는 거죠. A에게 물어봤을 때 Yes가 동작된다면 어떤 조건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1번 동작을 행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B에게 물어보는 거죠. 야, 준비됐어? 그래서 나 준비됐어? 하면은 2번 준비 안 됐어? 라고 하게 되면은 C로 다시 선택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선택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C가 만약에 조건이 됐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3번 동작을 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우리가 뭐 위에서부터 직장 상사에게 뭘 물어봐야 된다 라고 하면 사장님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 1번 동작 아니야 라고 하면 부장님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 하면 2번 아니야 과장님 이거 괜찮을까요? 맞아 라고 하면 3번 모두 다 아니라고 하면 다시 조건으로 들어와서 명령 체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위계를 따진다고 하게 되면 셀렉터 스위치 A, 요 A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1번이 온 하게 되면 이 B와 그 다음에 C에게는 질문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레더드로 그리게 된다면 이렇게 자 A에게 물어보고 A가 Yes라고 하게 되면 1번 동작이 행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여기서 B가 yes 라고
답을 하게 되면 2번 동작이 행해지고, 여기서 B가 아니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C가 yes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번의 동작 조건이 시행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1, SSA만 1이라고, 그 on이라고 대답했을 때 여기는 off, on일 때, 여기는 3번은 off, off, on일 때만 해당되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수평 배열일 때는 보기와 같이 레더도로 이런 플로우 차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단식 배열일 때도 역시 똑같습니다. SSA에 의해서 yes 조건이 되었을 때 1이고요. 그 다음에 no가 됐는데도 yes면은 2번, 그리고 no가 됐는데도 yes면은 3번이 해당되게 되고, 자,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 레더도와 역시 같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여기 추가된다면은 어떤 거를 추가할 수 있냐면은 바로 이 C가 NO가 되었을 때, 자, 이렇게 초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제가 이 플로우 차트에서는 지금 YES, NO라고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1 그리고 0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아시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우선 선택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게 되면은 약간 이제 복잡한 회로도 여러분들이 쉽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중 선택 조건과 그리고 다중 입력 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중 선택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셀렉터 스위치 B의 선택에 따라서 이 아래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 두 개의 선택이 분리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렉터 스위치 B가 역시 선택을 하게 되는 경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셀렉터 스위치 B가 온되어 있지 않을 때는 셀렉터 스위치 A에게 물어봐서 어떤 동작을 행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켜있다면 PBA를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또 행하게 될 겁니다. 자, 레더도로 그리게 되면 이 셀렉터 스위치 B가 온되어 있게 된다면 PBA에게 물어봐서 2번 동작을 행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셀렉터 스위치가 만약에 B가 오프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셀렉터 스위치 A에게 물어봐서 어떤 동작을 행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두 갈래 길로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게 되면 다중 입력 조건인데 이제 조금 개수가 많아졌죠. 바로 지난번에 출제된 시험 문제의 일 부분인데요. 자, 시작이 된 다음에 PBA, B, C에게 각각 물어봤습니다. PBA A를 한 번 눌렀니? 혹은 PBB를 두 번 눌렀니? 그 다음에 PBC를 세 번 눌렀니에 따라서 A를 한 번 누르게 되면 PLA가 1초 간격으로 한 번 전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PBB를 두 번 누르게 되면 PLB가 1초 간격으로 2회 전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PBC를 3회 누르게 되면 PLC가 1초 간격으로 세 번 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멸 동작이 끝나게 되면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와서 A, B, C 세 개 스위치 중에서 어떤 것을 눌렀지 또 대기하고 있게 되는 형국이 됩니다. 물론 이제 초기로 돌아오게 되면 PB1, A, B, C 모두 다 리셋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애매하게 실제 문제에서 해석이 됐던 것은 PBB는 두 번 눌러야 돼요. 그렇죠? 근데 PBB를 한 번 누른 상태에서 PBC를 만약에 두 번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동작이 돼야 됩니까? 앞에 게 카운터가 제로가 돼야 됩니까?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감독관은 플로우 한쪽의 동작만 구성하지 여기를 뭐 두 번 눌렀다가 여기를 한 번 눌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오히려 감독관이 이 작업에 대한 동작 결정을 하게 될 때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명되지 않은 그 너머의 까지는 일반 우리가 상식 선에서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이쪽 이런 플로우라고 하게 되면은 PBA를 한 번 누르게 되면은 전멸 한 번 한 다음에 리셋하게 돼서 다시 이제 동작 대기하면 되는 것이죠. 이 반복회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PBB를 눌렀을 때, C를 눌렀을 때, 따라서 레더도로 그리게 된다면 역시 PBA를 눌렀을 때 뭐 카운터가 동작을 하든 어떤 동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BB를 눌렀을 때 역시 카운터나 아니면 특정 전멸 동작을 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 PBC를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회로를 했을 때는 아, 세 개가 다 오화 회로구나. 아, 여기에서 여기 1번 동작 조건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 여기 중간에 가는 2번 동작 조건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쪽에 가는 3번 동작 조건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3번 동작 조건이 되었는데 여기서 또 만약에 이렇게 분배가 된다. PBC를 뭐 안 했을 때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회로를 두 개로 또 나눠서 동작을 구성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회로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플로우 차트를 처음 보실 때 많이 힘들어하는 것은 직렬 처리 조건과 병렬 처리 조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문제만 무작정 많이 풀고
어려운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처음에는 우리가 저기 코스 메뉴를 먹는다고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위에 크게 부담이 없는 거, 에피타이저부터 이렇게 식사를 하듯이 우리가 학습을 할 때에는 더하기 빼기부터 배워서 나중에는 아주 고차원적인 수학으로 공부하듯이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는 가나다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려운 언어를 구사하듯이 여러분들이 플로우 차트도 시간이 길지가 않잖아요. 이런 강의가 그렇죠. 짧게 짧게 잘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내용을 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레더도로 이미지화 시킬 수 있을 때 어려운 도면을 보게 되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네.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